뭐 영어 숫자는 궁금하지 않아서 영어 숫자. 영어 있어요? 외국어. 영어 없습니다. 외국어도 없고. 영어 없. 외국어 있습니다. 어? 샹들리에? 샹들리에? 진짜? 샹들리에? 진짜? 놀토 최초로. 어? 외국어는 뭐야? 라틴어가 들어갑니다. 아~ 라틴? 아~ 라틴? 레카도 라틴어거든요. 라틴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. 그 딱딱딱 그게 반복되는 게 라틴어인가 보다. 깨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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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
언어의 약간 근원지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?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앞에 삐지신 것 같은데? 됐는데 요즘에 잘 모르는데 지금 대답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? 아니 따로 대본이 가는 거예요? 뒤에 알려줘야 되는 부분을 미리 얘기해서 놀래가지고 왔어. 느낌이 왔어 지금. 저거 아니야? 지금 라틴어 단어 세 개? 세 개. 잼. 도레미 파솔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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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네. 아니 근데 이탈리아어가 아닌가? 도레미. 아, 아니 그게 라틴어잖아. 라틴어일 걸? 도레미 라틴어. 도레미 파솔라. 그래? 이름 있네. 아, 맞아. 우리가 라틴어 기원이야. 미래 도면은 퓨처가 아닌 거지. 미래. 도레미. 아~ 제목 그대로 도레미. 아니요, 저 본식 그건 얘기는 해주십시오. 뭐요? 도레미 그게 라틴어입니까? 이건 얘기해줘야지. 얘기해줘야지. 그걸 얘기해주면 끝날 것 같은데. 그걸 얘기해주면 끝날 것 같은데. 스페인 아닌데? 그거 이탈리아. 얘기해줘야죠. 나도 몰라. 너무 궁금하다. 아, 궁금한데? 네. 의문만. 라틴어입니다. 라틴어. 네, 근원이 근원이 아, 라틴어예요. 야, 선배님. 근원이 라틴어예요. 네네네. 그러면 미래도